최근 엄청 화제인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보셨나요? 네, 봤어요. 이 드라마가 한국 사회의 왕따 혹은 학교폭력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했다고 생각하시나요? 100%라고 생각을 해요. 저도 학교폭력 당해봤어가지고 그게 전혀 막 과장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순하게 한 것 같아요. 제가 들은 썰에 의하면 그 한 학생을 걸레로 이렇게 취급을 한대요. 그래가지고 걸레야 너 이거 닦아 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고 막 대걸레로 막 그냥 막 문대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그냥 자기 얼굴을 막 그 있잖아요 대변기 여기 확 닦아버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 좀 많이 순환시킨 게 아닌가? 그만큼 학교폭력이 많고 제가 본 뉴스 중에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를 가진 그런 헤드라인을 정말 많이 본 것 같습니다. 그만큼 한국에서 학교폭력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제대로 된 처벌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.